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탐방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북 구미에 있는 선상 봉황시장을 탐방하고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선상 봉황시장을 탐방한 내용을 그림으로 잘 그려놓았습니다. 상인을 살린다는 슬로건으로 벌어지는 공모전입니다. 선산 봉황시장은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시장입니다. 오일장을 서는 시장으로도 유명한 시장입니다. 아들과 주차장이 넓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주차장이 넓어서 파킹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도넛을 파는 가게를 지나서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대화된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선산 종합 전통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산시장에는 청년몰이 정말 유명합니다. 대기업과 상생하는 상생스토어 매장입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에 아름다운 가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늑한 카페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몰 입구가 아름답게 정리되고 있고 다함께 상생이라는 조형물을 보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캐릭터가 보이는 곳에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젊은이의 손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솜씨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위한 키즈존도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서로 키즈 중고가 마켓을 운영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명관이가 좋아하는 로봇 조형물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래된 짜장면 집에서 맛있게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습니다. 시골의 짜장면 집 같게 맛있는 김치를 내주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만든 맛있는 김치와 먹는 짜장면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무료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도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산 봉황시장의 상생 스토리라는 책자를 읽으면서 구미시장을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북시장을 여행하시고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